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는 7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춥습니다. 퇴근길 따뜻하게 입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4일 1차 접종 시작한 지 3주 만이죠. 3주 간격으로 시작된 건데 제대로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부속병원 정신과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브라이언 윤 전공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거긴 지금 굉장히 추운 새벽 아침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좀 실내에서 추운지 모르겠는데 방송까지 네.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인터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하셨다고요? 네, 저 방금 한 12시간 전에 2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네. 예. 1차, 2차 접종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었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네. 맞아야지 그게 잘 부스팅 된다고 해서 네. 한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맞았고 사실 독감 백신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맞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접종을 마치고 나서 15분 정도 동안 그 백신 맞은 데 좀 남아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렇군요. 부작용 이런 게 잘 설명 안 됐으니까 그쵸 그거를 관찰하려고요. 네. 백신 수급이나 백신의 공급이나 이 접종 관련해서 뭐 혼잡하거나 뭐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 주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의료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다행 운이 좋게 좀 네. 우선권이 주어진 것 같고 네 예 네. 그렇군요 좀 예 네. 맞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뭐 네. 의료진들이 제일 고생하시기 때문에 뭐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게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순인데 신청을 하면 바로 접종이 되나요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도 대상자 중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접종을 하는 거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병원별로 할당된 그 TO가 있었고, 네. 예, 그 TO에, 예, 그 첫 번째 그 배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좀 네. 통보를 받았고, 네네. 맞고 싶으면 맞아라, 이렇게 해서 전 예, 신청했습니다. 의료진 외에는 뭐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반인들, 일반 미국 국민들이 맞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아, 이게 주별로 다른 것 같은데, 네. 저희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거의 의료진이라든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위주로 이렇게 접종이 먼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접종 물량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네요. 자,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또 부작용 사례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맞으시고 부작용이라든지 특별히 좀 다르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그래서 이거를 뭐 라디오에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무슨 부작용인지 한번 진작에 느껴보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2차 접종 맞고 나면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까지는 예, 저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맞은 데가 좀 아픈 것 같고 그런 거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한 부작용 상황은 없군요. 예. 사실은 아직은 우리는 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 백신을 맞아도 되나 이런 뭐랄까요 현지인들의 신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그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의료진이라서 그게 좀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주변 뭐. 아니면 의료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하다. 네. 빨리 맞자 맞을 수 빨리 맞자 이런 분위기고 제 주변에도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다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잖아요. 의료진이시고 네. 뭐 전공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백신 접종하면서 현장에 계신데 백신이 좀 게임 체인저가 확실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백신이 상황을 확실하게 예, 개선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지요? 저 그게 굉장한 희망이겠죠. 예. 네. 아직 사실 그 데이터가 쌓인 게 없고 지금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많지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95% 정도 예방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논문에서는. 네, 이제 뭐 접종한 지 12시간 지났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에서 언제 한번 다시 연결해서 실제로 백신 이후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이른 시간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부속병원 브라이언 윤 전공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게 여론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실제 여론은 좀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언론인의 식견으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도와주실 두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평론가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동영 작가가 없어서 잠시 대신 진행하고 있고요. 네. 뭐 부족한 진행이지만 두 분의 힘으로 잘 넘어가리라고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새해 벽두부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바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이택수 대표님? 네, 저희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월 5일 날 네.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네.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 조사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48%, 네. 찬성 의견이 47.7%, 아, 네. 거의 동률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팽팽한 결과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뭐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 1월 31일 날 CBS 의뢰로 조사한 비슷한 내용의 결과가 네네. 있었는데요. 어떤 네. 조사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작년 기준에서 한, 그 교도소에 수감된 지 한 3년가량 네네. 가까이 되니까, 당시에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형 집행정지로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을 냈었고요. 그때 석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반대 의견이 56%였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였는데, 네. 지난 1년 전보다는 아무튼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한 8%포인트가량 감소한 것이죠. 예. 반면에 이제 찬성 의견은 조금 이제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여하튼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뭐 여의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떠들썩한데, 일단은 전직 대통령들의 이제 수감 기간이 좀 다소 길어지면서 네. 점차 반대 의견이 줄어들고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이 훨씬 높았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반반이 네, 되고 있다라는 게 48대 48이죠. 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연령별로도 또 지지 정당별로 좀 다르다라는 게 있죠? 네, 지역별로는 예상대로 이제 영남권에서 네.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네. 관심이 가는 게 이 대구 경북보다는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았어요. 네. PK적이 66.6%가 찬성. 네. 대구 경북 PK적은 56.8%가 찬성. 그래서 한 10% 포인트가량 PK적이 더 네. 찬성 의견이 높았고요. 네, 네. 이제 반면에 광주 전라 지역에서 반대 의견 76.6%로 가장 네. 높았고, 인천 경기가 57.1%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찬반이 네. 전체 의견과 비슷하게 팽팽히 나왔는데 찬성 49, 반대 4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예상대로 60대, 70대가 68% 정도로 가장 찬성이 높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40대, 30대, 20대는 반대 의견이 40대가 63.7%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네. 59.1%, 20대가 51.6%로 나타나고, 50대는 찬반 의견이 전체 네. 의견과 비슷하게 48대 48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비정당이나 이념상향별로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81.4,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8.8%로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강도가 좀 더 강했고요. 이념상향별로는 보수 성향이 67.5%가
하면 찬성, 진보 성향은 75.1%가 반대. 여기서도 진보 성향이 조금 강도가 더 센 쪽으로 나타났고요. 네. 중도 성향은 찬성 51, 반대 44로 찬성 의견이 한 7%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잠시 나갔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반반 팽팽하다라고 했지만 연령별, 지역별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도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특히 사면의 네, 이야기가 여당에서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이제 좀 좋게 보면 획기적이고 네. 어쨌든 파격성을 띠는 이제 화두가 돼버린 거죠. 신년벽두부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사면을 제기했다. 네. 이게 파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데이터일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포석을 두었을까 하는 점이죠.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 추석을 지나면서 양강구도라고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불렀던 사실 그 이전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이낙연 대표가 독주체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차기 대권주자에서. 그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치고 올라왔고 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쭉 가고 있었는데 네. 연말로 접어들면서는 조금 이낙연 대표가 밀려났죠. 밀리는 느낌이에요. 네. 연초의 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만 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3강구도 올해 네. 들어와서는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앙정치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네. 자유롭게 이 여러 가지 언사를 구사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금 쌓였던 1년간의 악재에 대한 책임은 다 이제 걸머질 수밖에 없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 대한 책임 연동성도 강합니다. 네. 민심의 폭이 좁아요. 그런데 이 차별화를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잡은 것 같고 네. 그 통합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통합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도발적인 주제를 뽑다 보니까 사면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호남 주자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호남 주자로서의 단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포석은 무엇보다도 야권을 향한 포석이다. 네. 야권의 판을 흔들고 특히 부울경, 영남권에 네.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TK 지역까지의 영남권을 흔드는 포석을 놓았다는 점이 굉장히 사실은 파격성이 큰 거고요. 네. 자, 이러한 이제 차별화 시도를 가지고 이 세 번째는 그럼 당내 반발, 당내에서의 네. 강한 반대 기류, 반발. 네. 이것을 예측 못했겠느냐.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록의 정치 달인 이낙연 대표라면 네.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당내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은 전 좋아하진 않지만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집토끼, 산토끼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지금 싸움은 중원에서 걸어야 한다. 네. 내부의 반대는 돌파하겠다.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내부에 강성보수층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네. 뭐 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연말에 했잖아요. 네. 이 중원을 향한 포석을 두어 오는데 누군가는 중원을 막아야 한다. 네.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이제 이 기류가 작동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3강 구도로 봤을 때 이낙연 잠재적 대권 후보의 존재감 그리고 승부수 산토끼 이런 얘기인데 앞서 그런데 일단은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 게시판이 1월 네. 1일부터 뭐 폭발지경이었습니다만 그렇죠. 한 가지 효과는 명확해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반대 여론이나 심지어 탈당하시오, 탈당하시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초에 모든 그 언론의 주목도를 다 그렇죠.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이게 네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네. 이 언론 선점 효과 하나는 뭐 확실하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슈의 페이지 펜을 잡아버렸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이택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앞서도 시기별 변화도 얘기했지만 지역별 연령별 그 사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분석 결과를 네. 알려주셨는데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사면 카드를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쓴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좀 대선까지 가야 되는 길에 굉장히 유의미한 네.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리얼미터 기준하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직 대통령 3년에 찬성 의견이 48%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한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카드를 쓰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48%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보층의 이탈은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중도층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에 네. 뭐 대통령 지지도 한 45% 전후한 고공행진을 해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또 추윤 갈등 때문에 이탈한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슈 있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판을 흔들 것 같네요. 최영일 평론가님, 뭐 사면 결국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사면론, 사면 카드는 유의미한데 네. 이 모든 카드가 그렇지만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제가 다소 놀랐던 것은 사면이 연초부터 등장하다니 하고 좀 놀랐고 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강한 저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돌파하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 보수 매체나 보수 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기정사실화하면서 봐라 여권도 또 이제 청와대 교감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강한 추정을 하면서 사면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심지어는 1월 14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네. 이박 이 두 전 대통령은 다 판결은 끝나거든요. 네네. 그럼 설 전에 사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사면 카드는 언제가 적절하냐면 네. 4월 재보선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내년 3월에 이제 대권을 향한 포석인데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설은 뭐 말이 안 되는 좀 이른 이야기고요. 네. 돌아오는 올해 추석이나 네. 좀 코로나19 이슈도 가라앉으면서 네. 경제도 살아나면서 그리고 또는 이제 성탄절 즈음에 사면론이 나오면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말 대선 전국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이 저 파괴력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왜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연초에 이걸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낙연 대표의 당권이 3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나가려면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뛰어야 된단 말이죠. 네. 타이틀을 다 떼고. 네. 그런데 지지율에서는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연초에 세게 한번 판을 흔들어야 할 필요가 이낙연 대표에겐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타이밍의 측면에서는 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기적... 좀 너무 일렀다. 그렇죠.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고 예.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먼저 돌파해야 되지 않는가.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고요. 네. 지구력 있게 버텨낸다면 올해 한 추석이나 성탄절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 사면론의 카드가 조금 약효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길게 보고 던진 전 낚싯대라고 봅니다. 예, 자 당대표 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기적 맥락이 엮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해볼게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랑 1부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 결과를 물어봤는데요. 이택수 대표님. 네.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시면서 좀 불편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나와있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1월 6일 어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도 조사했는데 네. 공감 의견이 68.1%로 10명 중 7명가량이 공감을 했고요. 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로 10명 중에 3명 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야당의 원내대표는 뭐 받고 싶냐라고 하면 다 그렇게 대답하지 그 막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재보선을 바라보면서 서울과 부산은 야당이 보기에는 지금 너무 구도가 바람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이제 야당 분위기는 이제 고조됐고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조기 대선을 포함해서 네. 지난 4년 동안 어떤 선거도 이기지 못했는데 네.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임덕은 올 것이다. 네. 정권 심판론이 언젠간 먹힐 것이다. 그런데 이번 4월이 바로 그 판이 왔다라고 네.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호재가 있어요. 정부 네. 입장에서 올해 연말 내내 악재만 있지만 자, 부동산은 이제 변창흠 장관의 설전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게 더 나쁘게 갈지 좋게 갈지는 지켜보고
근데 2월이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와 싸움에서 좀 승기를 잡을 것인가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데 여기에 4차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준다. 네. 그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거거든요. 네. 야당은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악성 포퓰리즘이다. 네. 세금으로 이 저 선거 때 합법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을 내고 있거든요. 예. 야당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다. 예. 하지만 중요한 네네. 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망가진 내수경기를 생각하면 네네. 이건 경제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네. 당연히 풀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네. 쪽에 여당 쪽에 명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택시 대표님, 네. 야당은 당연히 이거 선거용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수층 지지자분들도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10명 중 7명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네. 보수, 중도, 진보 뭐 가릴 것 없이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 보수층에서도 한 60%가량이 네. 찬성 의견이었고요. 공감 의견이었고 중도 성향도 62%. 진보층은 뭐 당연히 높았죠. 76.6%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연령대별로는 은퇴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이 공감 의견 75.6% 가장 높았고 취업 네. 준비 계층 20대가 또 73%로 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네. 셀러리맨 계층 30, 40대는 그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대체로 60% 이상 다 찬성,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이 보편 지급, 4차 재난 지급 또 찬성하시네요. 대통령 지지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택수 대표가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리얼미터 YTN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1%로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네. 1.3%포인트 상승한 61.2%로 나타나서 네. 리얼미터 기준하면 취임 이후에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이런 숫자의 의미, 뭐 조사 결과 자체로도 의미가 많겠습니다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 이게 벗어나기 어려운 이제 40%로 다시 올라가기 힘든 거 아니냐? 네. 그러므로 이제 야당 발로 보면 이게 레임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반등 가능성은 있다. 네. 뭐냐면 이제 올해 이 어쨌든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오늘 대통령의 이제 신년사도 나왔고요. 마지막 이제 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의 또 결의가 밝혀졌습니다. 네. 그 4월 재보선에서 이 여당이 뭐 간신히 하나를 막아낼 수도 있겠고요. 네. 야당이 또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 한번 약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흔들릴 것인가, 좀 버틸 것인가, 혹은 약간 반등할 것인가. 이 올 봄에 한번 그 레임덕인지 아닌지 모든 승부수가 걸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좀 부정 여론이 높아진 부분에 민심을 찾아올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실질적인 공급을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정말 잡혀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올해는 코로나 피로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게 일부 숫자로만 이제 매일 확인되는 부분이 안정화된다면 좀 내수 경기가 살아날 조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 4월 즈음에 네. 그 3, 4월 쯤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다시 소폭 올라 있을 것이냐, 지금 형태가 그냥 횡보할 것이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에 네. 따라서 올 봄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가 네네. 한 번쯤 판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이 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나 이 지지율도 그렇지만 결국 보궐선거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하락했습니다. 1.1%포인트 하락한 28.6%를 기록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상승한 32.5%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면 논란 때문에 당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좀 분열된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이제 뭐 경선이라든지 룰 뭐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오세훈, 나경원 전 시장,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 등이 보도되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이번 주 역시 좀 상승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뭐 팽팽하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30.3 대 27.1로 한 3%포인트 오차범위에 살짝 높은 수준이고요. 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많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38.6%로 민주당 21.6%보다 한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 나타나서 불경에서는 민주당이 좀 출발선 자체가 좀 뒤에서 시작하는 그런 네.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시장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시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서 야권이 단일화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동영 작가가 돌아오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라든지 굉장히 재미난 이슈들 다음 주에 좀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상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